여러분, 우리가 여러분이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 또는 여러분이 혼자 드리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안에 머물지 않고 그 기도가 타인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기도, 아니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잠시 멈추게 하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게 하는 기도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? 기도의 분량을 늘리는 게 필요할까요? 기도를 이렇게 큰 소리로 간구하는 게 필요할까요? 가장 필요한 게 뭐냐? 내가 기도 드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. 내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용돈을 받아낼 수 있거든요.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까?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면 여러분,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에게 큐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. 설교를 그냥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설교를 메모하고 다시 가서 유튜브를 보고 메모한 그 내용을 또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. 그냥 피상적으로 설교할 때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더 열심히 그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루하루 쌓여갈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언젠가부터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. 우리가 드리는 기도,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코드에 비껴간 기도는 아니었을까?